대구 경북 브리핑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지난 8일 국방부로부터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은 지난달 20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체결한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합의 각서의 후속 조치인데요. 대구시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2025년 착공해 2030년에 개항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 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들어갑니다. 경북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일인 내년 4월 10일까지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계획인데요.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 수수와 허위 사실 유포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의 배후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안동댐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안동시와 시의회, 김형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안동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권리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 댐과 하천을 활용한 지역 발전 방안으로 미세 조류의 하폐수 처리와 바이오 디젤 생산, 수소타운, 복합 모험 스포츠 단지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고물가 시대,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절약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해외여행, 오마카세 등 프리미엄 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극명하게 나뉘는 일명 소비 양극화 현상인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30만 원짜리 케이크가 완판되는 등 소비 양극화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청송 파천초와 의성 비안초, 상주 화북초가 교육부가 주관한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서 우수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공모전 첫해 시작인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경북 14개 학교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경시가 2024년 문경시 농업 현대화 사업 신청을 다음 달 12일까지 사업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시설 규모화와 현대화 사업, 농가 소득 증대 사업, 농축산물 유통 가공, 수출 육성 지원 사업 등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을 문경시에 두고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농가당 500만 원부터 최고 3억 원까지며 최대 8년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문경시와 지역 농축협이 보전해주고 사업 대상자 선정은 내년 2월 중 확정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브리핑이었습니다.